명장들이라고 하면 되게 이제 기발란 전술이나 뭐 이런 것을 생각하시는데, 사실 세계적으로 위대한 전사 명장들은 시대의 변화, 그러니까 시대 변화된 시대에 앞서간 사람들이에요. 그런 점에서 명장,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명장이 될 수 있었느냐. 전술이 아니라 그 전술을 배경이 되는 시대와 어떤 변화의 목표, 이런 것을 하고 동시대 사람들보다 앞서갔다는 것이, 그런 것이 아마 시대를 뛰어넘어 보편적 진리가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니까 오히려 인문학적 지식이 더 필요하게 된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고 사람과 제도와 사회와의 관련이 어떻게 되기 때문에 이런 것이 나오나. 옛날에는 오히려 이런 걸 몰라도 시대가 빨리 안 변하니까 자기 삶 속에서 그냥 체득한 대로 살면 돼요. 근데 지금은 뭐 10년에도 몇 번씩 바뀐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인문학적 지식이 세상을 성찰하고 창의하는 데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어느 한 부분, 어떤 그가 자기가 취미 있는 문화든 역사든 뭐 철학이든 무엇이든 간에 그것을 통해서 어떤 사람의 사회의 비밀을 찾아가는 것이 인문학이지, 어떤 이런 것이다 해서 외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앞으로 인문학은 이제 비로소 사회에 이것이 배고픈 학문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정말 소중한 학문이라는 대중적 인식의 첫 걸음을 디딘 거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옛날에 공부할 때는 하나만 파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나 인간에 대한 이해, 사회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다 보니까 또 이게 뭐 역사에서 전쟁사, 그다음 문화, 그다음 경영, 이런 식으로 다양한 주제를 제가 확대할 수 있고, 또 매일매일 새로운 일을 찾아 도전할 수 있고 새로운 발견을 깨달을 수 있다는 거, 그런 점에서 요즘 삶이 아주 즐겁습니다.